반갑습니다. 신산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저기 지난번에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서 코골며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제 시간은. 저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뭐에 기대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 곧 가장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풀어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는 항상 뭘 하게 되면 먼저 몸풀기 하고 마음풀기를 먼저 하고 합니다. 예, 그러면 몸풀기, 마음풀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뒤죠? 그냥 놔두실 때. 그래요. 몸풀기를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잼잼잼 어린애로 돌아갑니다. 잼잼잼잼잼잼잼잼 잼잼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곤지곤지 그렇죠. 잼잼잼잼잼 예 내리시고 곤지곤지 하겠습니다. 곤지곤지 또 손을 돌려서 곤지곤지 다시 잼잼 하겠습니다. 잼잼잼잼 몸풀기 하는 거예요. 잼잼잼 곤지곤지 하겠습니다. 곤지곤지 또 이쪽 돌려서 곤지곤지 예, 어린애가 되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손을 모으세요. 하겠습니다. 예,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풀려서요. 몸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부하려면 머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예, 한 번만 치겠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하세요. 한 열 번만 이렇게 하고 제가 박수하면 박수하는 겁니다. 박수!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손바닥이 아픈 게 풀어보시고, 막 풀으세요. 열이 나게 하세요, 열이 나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세요. 예, 올리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동맥이 올라가거든요. 예, 풀어주세요. 뒤쪽에. 예, 다시 비벼주세요. 예,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예, 좋습니다. 이렇게 펴주세요. 예,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풀어주세요. 조금 뻑적지근한 게 어때요? 풀려졌습니까? 예, 몸이 풀려야 됩니다. 몸이 풀려야 머리가 돌아가요. 뇌는 몸과 일체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시흥 시민이고 또 여러분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이라든지 터장님처럼 또는 구미정 선생님처럼 또는 여기 여민 선생님도 왜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베이든 가든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위원장님한테 그 전화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될 것, 무슨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2011년 3월 11일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011년 3월 11일은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 날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핵발전소가, 그러니까 핵폭탄이 두 번 터뜨렸지만, 그건 미미한 거고요. 핵발전소가 터진 사례가 세 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리마섬, 쓰리마리라는 섬에서 핵발전소가 터졌고요. 또 86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쓰레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는 것. 그 이후에 제이 이야기는 제그 이후에 제 행동, 행적,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저기 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쓰고 찍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회색 도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무지갯빛 녹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여기 그 그냥 실제 제목은 길어서 그냥 뺐습니다. 앞에. 그 회색, 우리가 살강이 회색이죠. 그냥 녹색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녹색, 그냥 녹색이 아니라 무지갯빛 녹색으로 가보자.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 산업화와 더불어서 회색화됐습니다. 도시든 무엇이든 어딘가든 회색화됐어요. 이것을 녹색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녹색화되는 건 아니다. 다양성이 결여죠. 그 속에 품어있는 무지갯빛 녹색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무지갯빛 안에는 우리가 중요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는 순환성입니다.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속성, 순환성, 관계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지속성, 순환성, 그 다음에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다양성입니다. 제가 단어가 딸려요. 이 무지갯빛 녹색 안에는 이런 말 속에는 이 녹색 안에는 지속적, 지속 가능성, 지속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순환성, 그다음에 관계성, 그다음에 다양성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것이 자연환경이다. 자연환경. 또는 사회환경. 크게 나누죠, 이렇게. 이 모든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건 필수 조건이 있다. 필수.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환성, 순환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이어야 되고, 다양해야 된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마을 또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을 또는 도시는 어떤 마을과 도시일까요? 어떤 도시에 살고 싶나요? 그런 얘기 질문하죠. 그렇죠? 어떤 도시? 도시 또는 마을.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 살기 좋은 곳. 예 좋은 곳 그렇죠 살기 그렇죠 살기 좋다는 건 편하겠죠 마을이겠고 그리고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뭐가 있을까요? 살기 행복한 도시 마을이겠죠. 선생님들은 어디 살고 싶습니까? 세계다. 그렇죠. 어떤 분은 행복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행복한 곳에 이게 다 이런 곳에 살고 싶죠. 이게 다 이게 완벽하죠. 근데 예,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런 곳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을 또는 도시겠죠. 그런 마을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얘기. 제가 살고 싶은 마을, 제가 좋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제가 행복한 마을은에 대한 얘기를 제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갯빛 녹색을 꿈꾸는 마을, 그 마을살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경험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고요. 제가 장곡동에 삽니다. 장곡동에 살아 장곡동을 중심으로 장곡동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백년정원, 제가 백년정원의 아까 그 가드너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습작교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습작교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다른 얘기를 더 듣고 싶을 수 있고 저도 그랬을 거 아닐까요. 아, 나무는 어떻게 크는 거예요. 풀은 어떻게 매면 좋을까요. 또는 뭐 그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듣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시간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 제 소개를 합니다. 진짜 계속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만나야 될 거예요. 백년정원은 제가 지금 커뮤니티 가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 오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옛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내가 올려놓은 거고요. 저거는 이제 순천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딸 가족과 함께 순천만에 다녀와서 가족과 찍었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 것은 제가 습지학교에서 대표로 있으면서 콜로퀴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콜로퀴움이란 건 뭐냐면 함께 대화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이끌었는데 그 이끄는 모습입니다. 제 딸은 고등학생이고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고등학교. 그 중학생은 꿈은 뭐 작가인 것 같아요. 둘째 딸은 뭐 심리학자가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 목차를 보겠습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시흥의 어제와 오늘 이건 대충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냥 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장곡동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넘기겠고요. 백년정원이 정말 시민의힘 봤는데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보니까 터장님이 또 깊이 있게 또 다루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다루셨고 이제 터장님이 김진수 원장님이 또 다루실 것 같아서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습지학교와 녹색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녹색 윤리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는 좀 처음 들으실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겠고요. 마을살이와 마을살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 실천 과제인데 우리 실천 과제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남으면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 직접 우리 마을의 각자 선생님들의 마을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 정원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들을 많이 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보기 우리가 이제 그 돌아보기를 할 생각인데요. 이번도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contre la vie, contre l'amour. Je peux choisir ma terre et c'est un jeu de prendre ou non le vent qui passe. Je fais de la lumière, je fais du feu quand il s'éteigne. Je어떠세요? 그 과거가 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이 저랬구나.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 그림도 그랬지만 회색빛입니다. 아, 우리의 삶이 좀 회색빛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랬을 거예요. 과거에 이제 새마을운동 하실 때 그것이 또 크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갈고 신장을 내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은 이웃 간에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그 서울 표준말이고요. 사실은 사투리, 서울 사투리죠. 실제로는 강원도 이하 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그 뭐 제주도까지도 마실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실 간다. 마을이 마실 간답니다. 마을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실 간다로 알고 있죠. 마실 가는 삶. 도시 생활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생활인데 그것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 또 하나는 질문하기를 하겠습니다. 어, 질문하기. 질문하기 해놓고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 2014년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30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9분은 아직도 바닷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밑에는 지난 2014년 그 초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주 쇼킹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법도 만들었죠. 이게 너무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주인분에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쓴 글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누가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인데 이분은 어느 대학에 나오셔서 미국 유학 갔다 오셔서 그리고 외국계 회사예요. 상무까지 지내신 분이고 2, 3년 전에 한번 실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주식에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탕진하셨는데
재산은 있습니다. 10억이 넘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녀하고 이제 아내를 하고 자기 죽으려고 했는데 못 돌아가신 거죠. 좌절감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 질문하기입니다. 또 하나는 OECD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OECD 저출산율 1위, 우리는 1위입니다. 여기 자살률 얘기하면서 꼭 65세, 그러니까 평균 자살률은 2배고요. 65세 이상 하면 더 높습니다. 65세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세계 1위면서 동시에 평균의 5배입니다. 5배. 10만 명당 약 100명씩 돌아갑니다. 90명인데 약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90. 그러니까 시흥시 어르신들이 시흥시 43만이 할 때 어르신들이 60, 그러니까 시흥시 민들이 다 65세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자살로 초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살기 힘들죠. 예, 불안합니다. 불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 예, 외롭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빈곤, 불평등.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불신. 또 뭐가 있을까요? 불확실.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신? 사회? 자신. 우리 자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사회든 우리 자신이든 뭡니까? 사람. 그러면 이걸 만든 게 사람이면 없애는 것도 누구가 했어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걸 외로움은 단절이라고도 하고요. 고립이라고도 합니다. 없애버리시죠. 누가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훌륭하십니다. 어느 루포를 봤는데 말이죠. 어느 루포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그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그 미국과 이제 이번에 수교해서 어떤 기자가 가서 현장 루포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분한테. 그분한테 던지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영어로 얘기한 것 같아요. 뭡니까? 돈이? 돈이 힘이다. 돈 힘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뭘 나왔습니까? 정치 권력? 명예 뭐. 모든 게 정확하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누가 장악했다? 자본 권력.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을 제가 하나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용구병 선생님은 외국말 안 쓰고 우리말만 쉽게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냥 그들 거 그대로 따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뭘 우리가 지향했을까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입니다. 그쵸? 이게 뭘까요? CNC야. S, potentia. potentia라고 하는데. 사이언스는 사이언스입니다. 지식입니다. 지금 아는 것.
그것이 힘이다. 누구예요? 누구에게예요? 이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죠. 이것 이후에 우리가 뭘 추구했습니까? 사람들이 산업화도 일어나고 돈도 추구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누가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다른 걸 바꿔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야지. 어떤 걸로 바꿔야 됩니까? 사피엔시아 에스 포텐셜 지혜. 이 지혜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물질지상주의를 또는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요즘 사회를 또는 또 뭐라고 할까요? 요즘 사회를 위기사회, 위기시대, 그쵸? 또 뭘까요? 많이 용역 쓰는 거 있는데 저성장, 고위험 사회 또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 이렇게 쓰였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누가 우리 생각 뭐에서 시엔시아에서 사피엔시아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거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데 살고 싶다고 했어요? 살기 좋은 곳부터 처음부터 살고 싶은 곳. 그다음에 살기 좋은 곳. 그다음에 살기 행복한 곳. 이걸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이. 예. 그 얘기를 오늘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저한테 다가온 얘기고 제가 고민한 것의 출발이고 그 답을 지금 아직도 답은 잡지 못했죠. 미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찾는 중이죠. 나누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 동영상 보고 쉬었다가 조금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나무를 믿다. 저 큰 나무를 봐.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가 작은 나무가 되는 일이야. 작은 나무가 자라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는 저 큰 나무가 되는 일이야. 한 번의 큰 나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지. 때에 맞게 마음 주고 말을 나누며 작은 잎새에 올라오면 깊은 눈빛도 건네주며 시간이라는 이름이 알맞게 주어지면 우리 만남도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겠지. 길 떠나면 중에서 이정숙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저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깊은 눈빛 건네며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눈빛을 건네며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죠. 도시 생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의 삶이 우리 100년 정원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저도 이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만남이 깊은 눈빛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는데요? 호적벌이 뭐죠? 호적벌이라는 사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호적벌이니까 뻘이겠죠? 우리 친구들 호적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호주골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호주골이라고 하는 거지. 호주골 중에서 이제 이 길사 쪽은 작은 볼, 이쪽은 큰 볼이라고 내고도 옛날에 한 약 한 200년 전에 여기 짠물 두고 그랬습니다. 짠물 여기는 두고 이제 그 후에 저쪽에 저 이렇게 짠물 못 들어오게 그어 놨고 제 이름은 호조벌입니다. 노란 저수지에서 안양동 길맞이 사이에 놓은 그곳이 바로 저 호조벌입니다. 처음에 저는 놈이 아니었어요. 대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재언을 수리하고 총량을 주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등과 같은 일에 있어서 농정 중에 가장 기묘한 것이 이것이다. 17세기 후반에 수궁대에 이르게 되면 양란에 양란 때문에 겪었던 쾌폐했던 관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다시 국정했던 것처럼 그 어느 정도 여기 양란은 임진을 안 하고 경자원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약재원 뚝이죠. 뚝을 쌓아서 그 안쪽에 있다가 농토로 바꾸어서 거기서 이제 나온 뚝을 통해서 국가재정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백성들. 1721년 호조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자가 고갈되어 진열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인천 안산 경계에 제방을 쌓아 수백 섬지기에 전답을 얻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진유청이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그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구유미를 제공하고 이 유기된 그 가난한 빈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임시로 만들었던 기관이었어요. 1511년에 처음 이제 임시 기구로 설치가 되는데 호조 밑에 있던 그 기관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1661년도에 가서는 상설화가 됩니다. 진유청에서 만들었던 그 호조 강죽과 호조벌 그리고 이 호조벌에서 생산되었던 곡식 이 곡식을 다시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호조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후 300년 일제 강점기 광복 희년길 산업화 호조벌은 시흥의 사람들과 늘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시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들판은 조선시대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농포로 만든 300년 역사의 호조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호조벌 아시나요? 네, 아주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호조벌에 그 농약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립니다. 아, 이게 친환경 농법이 안 됐습니다. 아직 두 번, 한 1년에 두 번 뿌리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면 안 뿌려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뿌려야 도심 한가운데거든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호주벌은 결과 더불어서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흥시. 그리고 대단히 위대한 유산입니다. 근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뿌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친환경 쌀을 먹기 위해서는 또 안 뿌려야 됩니다. 그것은 또 아이들한테도 먹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시민들이 십시일반 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은 시흥 땅 이름이 남아있는 향기라고 해서 2014년에 시흥시에서 책을 하나 이렇게 한 500권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시흥시 전체적인 역사도 있지만 마을 단위가 있잖아요. 신천동, 신천동 또는 장곡동이면 장곡동 또는 정왕동이면 정왕동에 역사가 있어요. 마을 역사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 가면 향토 파트에 가면 아마 이 책이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제가 기술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두껍긴 해요. 그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예요? 지금의 여기 잘 안 보이세요? 예, 잘 안 보이. 아, 빛이 좀 새카맣게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시흥이었고요. 거기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제일 큰 섬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큰 섬이 오이도고요. 작은 섬이 뭘까요, 그러면? 아닌데요. 또 우리 저기 공원이 됐어요. 아, 그렇죠. 옥구도입니다. 이게 큰 섬이고 작은 섬인데 큰 섬은 오이도고 작은 섬은 옥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어때요? 저기 그 육지에서 엄청 떨어져 있죠. 그럼 지금 거기가 뭐 어딜까요? 메꿔졌겠죠, 그렇죠? 정황동이 거기입니다. 지금 백오신도시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였겠어요, 그러면? 갯벌이면서 바다였겠죠. 그렇죠? 이게 채 그렇죠. 100년이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시흥이 바뀐 거예요. 이 지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여기가 다 정왕동이에요. 저기 정왕동 시화 그다음에 MTB 아시죠? 다 여기 속합니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 MTV 모르세요? 몰라요. 아, TV 아니고요. 뭐냐면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테크노밸리라고 해요. 새롭게 지금 조성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MTV라 멀티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약자입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 만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 만드는 방송국 아니고요. 저기 그 멀티 테크노밸리라 가지고 이제 공장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올 겁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조성이 거의 된 것 같은데 그곳입니다. 그 앞쪽에 시화 스마트허브고요. 그다음에 그 정왕동이 있죠, 그쪽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아까 백오친 도시고요. 그 옆에가 월곶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 이쪽 앞에 여기가 지금 다 막 메꿔져 가지고 갯골인데요. 갯골도 예전에 넓었죠. 그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메꿔져 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다 논이 된 거죠. 갯골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논과 갯골 사이에는 예전에 염전이 있었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 땅은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륙 깊이 들어오는 갯골과 넓게 형성된 갯벌로 인해 벼를 수확하기 어려웠던 이 땅은 1721년에 이르러선 바다를 막아 150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농지로 만들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려는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남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흥군이 탄생합니다. 이때 이 땅은 시흥이라는 이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근대화로 옛 시흥군은 각각 새로운 이름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선열들은 오롯이 시흥이라는 이름 아래 수도권 서남부 지역 500만의 종가로서 100년의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발 디딘 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내길 염원한 이 땅 시흥의 바람일 것입니다. 배곳 시흥, 배우는 곳 시흥. 1910년 국권 침탈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한 울타리에 살게 된 시흥 사람들은 일제에 저항하여 강렬하게 만세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저항정신은 호조벌을 만들어낸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개척정신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흥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며 함께라는 씨앗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지켜낸 옛 선열들의 개척정신과 저항정신은 20대를 갓 넘긴 나이로 시흥 땅에 들어와 평생 교육자로 살다 간 최극렬과 같은 성각자의 노력과 만나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정성으로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복원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IT, 의료, 신소재 개발 등의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시와 MTB 스마트 허브 조성의 바탕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 유유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옛 선열들의 바람인 살고 싶은 시흥의 모습은 최첨단 의료 서비스 클러스터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입주 예정인 100곳 신도시의 건설로 이어지며 42만 시민들의 염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 시흥 100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보다 봄 만물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사계절 중 첫 번째 계절 바다는 시흥에게 국내 최대의 네만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내주었고 바다로 이르는 물길에선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바다를 막아 만들어낸 땅에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생겨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고 바다를 바라보며 사랑을 나눕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과 같은 미래시운 백년의 모습은 바라보고 돌보고 들어보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완성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것 모두가 공존, 공생하는 생명의 바람일 것입니다. 100년 전 시흥의 선열들의 약속은 다가올 100년에도 이어집니다. 미래 시흥 100년의 약속, 세계의 약속. 장밋빛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장밋빛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거는 이룬 거죠. 과거는 지금까지 왔으니까 된 건데 미래는 또 모르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물려주셨죠. 지금의 역할은 저 청사진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안 됐어요. 제가 사는 마을이 장곡동입니다. 장곡동인데 그 장곡동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적어서 이것도 그냥 축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어디만 알고 있냐면 좀 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통문은 뭐냐면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이 늘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기 사람과 아이를 나중에 이제 빼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로 바꾸길 치환하길 바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장곡동은 뭐 그 장종리하고 은곡리가 합쳐진 건데요. 그 정도 아시고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노루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이 노루우물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예. 부자는 거지를 내쫓고 공량 그릇까지 빼앗을 조금 시끄럽습니다. 녹음이 잘 안 돼 있어요. 부자가 고명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집에 비렁뱅이가 오지 않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노루바위를 깨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냉큼 큰 망치를 들고 노루바위에 목을 내리쳤고 그 자리에선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부자는 차츰 가세가 기울더니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피가 나던 그 자리는 우물이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노루우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세요. 이곳 사람들은 노루우물이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냥 뭐 잘 사는 사람은 또 이렇게 누가 집에 가면은 다 밥을 내주고 그래요. 특히 이 동네는 더 유독히 그런 사람들이 더 저기 저 뭐 우려를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졌습니다. 농사 짓는 물이에요. 이거. 네? 옛날부터 이거 농사도 짓고 그랬던 물이라고 이게. 이거 시면을 비워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고상의 계획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평화가 깨진 건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노루우물을 메우고 임대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우물을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이 동영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적에서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하는데요. 아, 노루우물은 500년 된 우물인데 장곡동의 젖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기도 힘의 논리가 문화의 논리도 아니고 지혜의 논리도 아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500년뿐만 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 역사,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고난 이런 게 다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좀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자연 생태계도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 생태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참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생태적 측면에서는 알다시피 저 자를 여기 뭐 노래물 겨울에는 안 얼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 철새들, 터새들 와서 물도 먹고 목욕도 합니다. 꼭 목욕하고 물을 먹어야 돼요. 식수가 없으면 걔네들도 죽거든요. 우리가 물 먹으면 죽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곳이 노래우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맷비둘기라든지 직박구리라든지 노란통 매새라든지 까치라든지 또는 뭐 박새라든지 쇠박새 새오리라든지 이런 철새라든지 뭐 참새 아시는 참새라든지 뭐 파랑새라든 이런 새들이 와서 이곳에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십니다. 또 하나 야생동물 중에서 고라니도 와서 물을 마십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새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최상위층 호식자가 있는데 말똥가리도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생태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 생태적으로. 여기가 없어지면 침묵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새소리도 못 들을 수 있겠죠. 물론 새소리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못 들을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의 도시의 경제권하고 그냥 삭막한 회색 도시의 경제권은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문화적인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 문화적인 것. 이곳에 장곡동에 사시는 분들의 삶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예, 그런 얘기하고요. 예. 아, 노루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오래된 미래가 있는데요. 바로 노루우물 이게 살려야 되고 측백나무가 400년 이상 된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황구역수에서 유명한 시흥시의 유명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론 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예전에 아주 유명했고요. 서울에서 와서 물을 떠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있고요. 잘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날 때 보면은 까치처럼 보여요. 날개에 동그랗게 하얀 반점이 있어서 까치를 보이지만 푸른빛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파랑새가 와서 살고 있고 이 파랑새가 어떻게 살까요? 뭐 때문에 살까요? 노루우물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숲이 있어서. 그 숲이 뭡니까? 상향산입니다. 상향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루우물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있는 이 파랑새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새가 있거든요. 제 조사한 결과 그런 수많은 새가 또는 아까 노루가 아니라 고라니도 있다고 했죠. 고라니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살 텐데 그 도심 한가운데 말이죠. 그 상향산이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라니는 아실 거예요. 예. 중요한 것입니다. 노루 보시면 노루와 비슷합니다. 노루는 하트 모양, 엉덩이 하트 모양이 있고 고라니는 하트 모양이 없습니다. 예. 엉덩이에요? 예. 엉덩이 하트 모양, 하얗게 하얀 데 있으면 노루고 그게 없으면 고라니입니다. 이 시흥에 있는 건 대부분 고라니입니다. 예, 그리고 위치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노루우물 어디 있냐면 여기 지도로 알려드릴게요. 넘겨서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 보이면 이쪽에 노루우물이라고 있죠. 여기 습성 마을 있고 습성 옆에 그 경찰서 아십니까? 네. 경찰서 쭉 오시다 보면 중앙병원이라고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앞입니다. 그 앞에 건너편 골짜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루우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쪽은 아시죠? 예. 네. 마유로가 아니라 거기가 마전으로 해가지고 정황으로 넘어가는 샛길이 하나 있어요. 네. 마전으로라고. 네. 마전 저주지 가는 게. 네. 그 옆에 오른쪽에 노루우물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안내해 드리고 역사 문화적인 것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그냥 장곡동에 대해서 그냥 쭉 보시고요.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삼성아파트인데요. 뒤에가 상향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린 것은 아름답다고 올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또 산다고 올린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그 안 좋은 이미지, 그 좋은 예가 아닌 거죠. 여기 아파트라는 것이 산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든 집들이 있어야 돼요. 상향산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도시, 아까 살고 싶은 도시 또는 뭐 행복한 도시라는 것은 대부분 이게 스카이라인인데 그 밑으로, 그렇죠, 자연적 스카이라인입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여 있는 마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일어났을 때 딱 산이 보이고 아 행복해, 햇살이 쫙 들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곳은 제가 살고 있긴 하지만 미안합니다 삼성 아파트 하신 분들에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고 장곡동이 좋은 예는 아니에요. 신도시 하면서 이런 방식을 하지 말자는 거죠, 개발을. 그래서 이게 중앙집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권에게 분권해줘서 그 도시가 스스로 유럽처럼 스스로 자기 도시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유럽은 대부분 6미터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그 6층을 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집은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도시 재생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방식은 획일화돼 있어요. 다양성이 떨어져요. 아까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관계성 떨어지고 이 아파트가 뭡니까? 관계하고 있나요? 우리가 제대로? 아까 방송 영상 다양성 있나요? 또는 뭐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속 가능성? 조선시대 집보다도 훨씬 뭐 몇십 년 가면 지금 벌써 20년 넘으면 대부분 누수하고 저 윗집하고 싸우면 누수 나기 때문에 싸우고, 또 아니면 뭐야 그 방음 장치가 되지 않아서 그 소음 때문에 또 싸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 너무 길어서요. 그냥 그 얘기를 적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마을 전경이고요. 맷골이고 진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다음에 인선길이 있습니다. 인선왕후 아시죠? 우리 그 시흥에 유명한 왕후가 한 분 계세요. 인선왕후입니다. 예, 인선왕후란 분인데 복림대군의 부인입니다. 복림대군 아세요? 예, 복림대군 아시죠? 복림대군 부인이고 이분이 그 효종의 부인이기도 하고 현종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예, 둘레길이고요. 황곡의 길이고 장궁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쭉 보시면 되고요.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네, 노름을 얘기입니다. 시민의힘으로 이겨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장곡동에는 장곡타임즈라고 마을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좋은 소식. 그리고 장곡분들이 모여서 벽화도 그려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쓰레기도 있습니다. 쓰레기도 있고요. 이 쓰레기, 근데 보이는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온난화 문제가 보이지 않는 쓰레기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를 좀 나중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개나리, 우리 그 장곡동 개나리 사철나무 뭐 주목 같은 게 많고요. 백목령도 많고 진달래꽃 왕벚나무.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는 라일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일락의 순우리말이 수수꽃다리고요. 오동나무. 이 장곡동에는 그 주류 종류 있어요. 산에 보면은 세 가지인데 참나무, 상순이나무 종류죠. 그다음에 떡갈나무 종류, 참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나무, 그다음에 세 번째 오동나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딸이 많은지 오동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데 오동나무가 많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비꽃도 있고 서양 민들레. 민들레가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기 밑에 그거는 이제 서양 민들레고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밑에가 받침이.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민들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들레 거의 못 봐요. 왜냐면 한 번 피고 말았는데 서양 민들레는 11월 뭐 12월까지 피고 따뜻하면 무조건 피니까. 예, 서양 민들레. 보시면 되고요. 잎에 따라서 보면은 잎이 그
그 잎이 그 대충대충 생겼다. 그러면 증산작용,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음지에 있다. 그럼 잎이 널찍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아니 그 대충대충 있다 그러면 음지고 그다음에 넓다 그러면 증산작용 넓은 곳에 있다 그러면 햇빛이 많은 곳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 식물도 보면 그게 보여요. 이거 개망초죠. 네, 개망초. 꽃이 아름답습니다. 섬에 왔을 때 이거 진짜 그 집에서 화분에 심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와서 그냥 흔해진 거, 꽃이 됐거든요. 네. 무럭새입니다. 이게 시흥에 무럭새가 많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억새 종류가 어떻게 되면 그 갈대, 모세달, 무럭새, 억새 순으로 이렇게 육지로 가요. 물 쪽에서 산 쪽으로 갈대, 모세달, 무럭새, 억새 순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그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황조롱입니다. 이게 그 시흥의 그 새들 중에서 최고 포식자 중에 하나입니다. 말똥가리하고. 그 다음에 청딱따구리인데, 딱따구리가 사전에는 딱따구리인데, 동물 사전에는 이분들이 그 국어 사전은 딱따구리예요. 그게 맞습니다만, 동물 사전에는 대부분 그냥 그 통일한 게 뭐냐면 딱따구리입니다. 청따구리. 우리 그 여기에 장국동뿐만 아니라 시흥에는 주로 청딱따구리 많고요. 쇠딱따구리 많고, 그 다음에 오색딱따구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딱새입니다. 딱새. 딱새 특징은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새는 여기 넥타이가 검어게 달려 있어요. 그 넥타이가 없는 것은 쇠박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종류가 주로 많고요. 그건데 대충 넘기겠습니다. 상향산이 있고 노루물입니다. 아, 노루물과 관계돼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사니까 채소라도 심어서 여기도 사 먹는 것보다 내 손도 심어서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네 해서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것. 정겨운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소담한 옥상 텃밭에 부부가 정성 들여 키운 열매들이 가을 바람에 익어가고 더불어 유기농 꽃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까지 누린다. 누가 5만 원 이하의 편을 가는 거니까 따뜻해. 근데 올해는 얼마 안 날아가지고 왜 우리 맛있는 그 자기. 직접 기른 작물이라 먹는데 돈도 들지 않고 또 믿을 수 있어 농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옥상 텃밭. 김씨 부부에겐 옥상 텃밭이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속 오아시스 공간인 것이다.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한 도시 속에 버려진 공간. 옥상은 도시의 작은 텃밭과 정원으로 꾸민 김씨 부부처럼 삭막한 회색 도시에서 푸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도시는 아직. 선생님들도 하시죠? 예,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뭐랄까 경작 본능이 있으셔서 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 예. 아, 비오톱인데요. 아까 그 영상이 비오톱 얘기입니다. 도심 속에서 여기 말하면 이게 그리고라고도 하고 헬러 히라보라고도 합니다. 아까 거는 라틴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네 뭐냐면 이게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라이프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토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플레이스, 그러니까 장소, 공간, 곳, 뭐 또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오톱이라는 말은 도시 공간에서 그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어떻게 생명 공간을 말합니다. 생명 공간, 생명 장소, 생명 곳, 그 비오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100년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 가운데 마을 정원이잖아요. 이름은 100년 정원이지만 실제는 마을 정원이잖아요. 도시 마을 정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이거를 나는 뭘 하는다?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드너들은. 예. 그다음에 쭉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책으로 보시고요. 마지막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까 불행한 이웃이 있으면 아까 사람이 있으면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이웃 저는 생명체들도 아까 우리가 새들도 봤죠. 또는 나무도 봤고 다 이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생명,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생명. 새를 하나 잘 키운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잘 키우자. 함께 더불어. 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감을, 윤리의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자는 거죠. 윤리라는 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관계 속에 나오는 게 윤리인데 좀 더 넓은 의미, 녹색 윤리로서 좀 넓게 한번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고요. 나누고 싶은 싶은 그 글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림도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100년 정원과 그 시민의 힘인데 100년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터장님이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실 거예요. 근데 전 하나 100년 정원의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0년 정원 아시다시피 그 둘의 울력이 저는 그게 보기 좋았어요.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또 하나는 게릴라 가든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이 도시를 키우는 거거든요. 영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관계상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기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이제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0년 정원이라는 것은 클라인 가르텐에서 왔잖아요. 클라인이라는 걸 독일어로 작다는 뜻이고 가르텐은 가든,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작은 정원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100년 정원은 너무 적게 줘요. 독일은 100평 이상, 120평짜리까지 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10평 정도 되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더 이제 그 생각을 좀 넓혀가고 땅의 평수를 넓히고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보줘야 진정한 우리가 클라인 가르텐으로 가는 100년 정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과제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늙지는 않게 돼요. 땅 문제는 좀 도시에서 쉽진 않은 거기 때문에 넘기시고요. 제가 보기 좋았던 것이고 여기서 100년 정원이 향후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시민자치 실현이라든지 시민 합의 형성이라든지 시민 간 교류, 지혜의 총결집,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뭐 열린 행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100년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해내야 됩니다. 외부한테 늘 투여할 바도 없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오늘은 제가 여기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일은 여기 이곳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부 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보전 방식을 모색해야 됩니다. 단순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 돼야 된다. 관계성이라든지 함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정원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재정이 좀 떨어져 버리면 지난해도 그랬지만 그 위원장님 많이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게릴라 가든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고 정원의 관리 주체와 참여자 간에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민 시 또는 뭐 우리 그 시민 간에 파트너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갑을 관계가 아니라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을 시흥시를 위한 함께하는 동지, 동반자 이런 관점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100년 정도 미래가 없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염생식물은 8과 20종 이렇게 됩니다. 염생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갯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염생, 염지에서, 염습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시는 거? 예? 그렇죠. 함초, 우리말로는. 이건 일본에서 온 말이고 함초는. 퉁퉁마디, 예, 훌륭합니다. 퉁퉁마디. 칠면초, 일본뿐만 아니라 칠면초, 남은재,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시흥갯골 거기 그 염습지가 있거든요. 거기 건습지인데 그 물 좀 탁 트고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성담 땅인데 좀 우리가 지금 트러스트 운동을 한번 하고 하든지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해서 정원을 한번 습지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살리고
시민의 힘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그곳이 생태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서식밀도 보시면 되겠고 저소생물이라는 것은 개 종류, 개 이런 거 아시죠? 지렁, 개지렁이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있는데 주로 바다에서 올 것 같죠 이게? 주로 육지에서 옵니다. 육지에서 60%, 바다에서 해양기인은 40%입니다. 제가 이게 그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별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건 뭐냐면 냉장고 왜 거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저기 뭐 농이 말이죠 와 있는 떠내려 왔는지 아니면 누가 버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육지 기인이 많아요. 60%입니다. 해서 바다에서 온 것은 40%. 그런 그 얘기니까 우리가 좀 물론 꼭 시민이 하는 건 아니겠죠. 위부에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돼요. 이게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와서 보시고 느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동서남북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늘, 땅, 아침, 저녁. 상류가 갯골 생태공원에 배수 가문이 있는 곳이고요. 하류가 방산대교인데 여기가 갯잔디거든요. 방산대교의 갯잔디거든요. 저 잘 보시면 한반도처럼 자랐습니다. 한반도. 이건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이 하류 한반도의 모형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잔디처럼 보이죠. 그런데 갯잔디입니다. 갯벌에 자라는 잔디입니다. 밀물과 썰물 모습이고 이 가시렁차 아세요? 이 가시렁 옛날 소금 날리던 차입니다. 그 주로 어디서 보면 되냐면 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거기 보면 그 나오죠. 찍찍찍찍 아이 타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이거 가시렁차입니다. 소금 날리던 거. 엄마 없는 하늘 아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란, 그것도 염전 얘기잖아요. 그 배경으로 좀 얘기하고, 거기서 쭉쭉쭉 하는 거, 그것도 이거 가시렁차입니다. 예, 그거 보면 되고, 영화 보시면 되고요. 소금창고가 80년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렇고, 부흥교는 59년 정도 됐는데, 이게 1956년, 단기 4289년. 그러니까 59년 됐는데, 부흥교입니다. 부자가 어디 부일까요? 부천. 그 다음에 흥은 어디예요? 시흥.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 거기가 넘어서 신천동은 여기 시흥이 아니었어요. 시흥이 된 것은 1973년 7월이에요. 1973년 7월이니까 그 전에는 신천동은 뭐였겠어요? 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건 언제 만들었다고요? 1956년 만들었어요. 부흥교. 예. 그러니까 단기 4289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 이 부흥교는 끝없는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시흥 갯골에 왔을 때 부흥교 이야기 또는 소금창고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렁차도 있고 이건 지금 이 염전은 옛날 염전이 아니고 새롭게 조성된 염전입니다. 공원 만들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뭐 그렇게 보시고요. 황조를 이렇게 보셨는데 맹꽁이가 있어요. 이건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기념물들이에요. 예, 맹꽁이 멸종위기종이고요. 여기가 맹꽁이 서식처가 있고 저새는 그 멸종위기종인데 1급입니다. 그 전 세계 2천 마리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심각한 농개가 있고 흰발 검동오리야. 여기서 그 흰병 검동오리는 사실은 철새인데 여기는 정착했어요. 알도 낳고. 근데 살아요. 그런 철새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알입니다. 꼭 달걀처럼 보이죠? 달걀이 아니고 새알입니다. 그다음에 번식지로 백로 외가리 번식지가 있어요. 여기 시흥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저기 본양산이라고 월곶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월곶동에 월곶이 아시죠? 거기 예 본양산이 있는데요. 본양산에 번식지가 하나 있고 또 여기 매봉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연꽃해파크 앞에 있는 산 그게 매봉인데 매봉 또는 월대봉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내봉이라 그쪽 앞쪽에 번식지가 있습니다. 조류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휴식지, 하나는 번식지, 하나는 뭡니까 그 채식지 먹을꾼 이렇게 중요한 거고 생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셨으면 그다음에 찔레꽃도 있고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보일 수 있는 거 다 있고 산딸나무도 있고. 산딸나무는 이게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빨갛게 익으면 드셔도 돼요. 예. 넘기시고. 뭐, 그리고 뭐, 해당화도 먹습니다.
해당 꽃을 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개꼬리 가면 해당화 꽃 향만 진한 게 아니라 찔레 향이 엄청 진해요. 예, 그다음에 개꼴 뭐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붉은머리 오목눈이 둥지고요. 쪽 보시면 뭐 달팽이 이렇게 보셨죠. 쪽 이 너구리인데 총 맞아 죽었어요. 개꼴에서 누가 죽고 쏘았을까요? 좀 안타까운데 이게 문제들입니다. 개꼴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골프장 불빛 문제인데요. 심각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낮에 햇빛이 뭐냐면 그 이게 88,000 캔들라? 그러니까 그 낮처럼 밑에는 낮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캔들라라는 것은 촛불 하나가 88,000개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것이 주변에 뭐 사람들한테 영향뿐만 아니라 뭐 동식물들한테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간 나온 게 50개. 예,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요. 저기 그 볕집 건포 사일레이지는 우리가 그 마시멜로라고도 하고 또는 공룡알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저걸 그냥 그 없었는데요. 저게 그 비닐이거든요. 한 100m 정도 됩니다. 저걸 풀어내면. 환경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걸 그냥 놔두면은 사실은 철새들한테 큰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쉼터가 되고. 그런데 저거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농부들한테 희생하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마을살이요, 마을살인데,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장난이 아니라 말이 사는 겁니다. 수다 떠는 거죠. 그쵸? 함께 수다 떠. 그냥 혼자 떨면 이게 좀 이렇게 머리 꼬꾸꾸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뭡니까? 함께 끝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을살의 핵심이죠. 그리고 마을이 진짜 살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거 다 만족되어야 돼요.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아까 말씀한 세 가지가 성립하려면 뭐 살고 싶고 뭐 그 살기 뭐 좋고 또는 행복한 것이 이게 만족돼야 됩니다. 그 마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백년정원이 지향하는 것이 요건 아닐 거예요. 요걸 겁니다. 백년정원 지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나의 그 지금까지 펜스를 치고 살았다면 조금은 문을 열고 사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밀접거리하고 개인거리 사이. 그래서 백년정원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연장님도 그렇고 저 터장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끝없이 불러요. 자기 저기로 불러서 술 한 잔씩 하고 막걸리 대접하고 그러십니다.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네,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로 보입니까? 저거 뭐로 보여요? 요거 뭐로 보여요? 아가씨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할머니로 보이는 분도 있고 예, 다 다릅니다. 이게 아가씨로 보이고 할머니. 여기는 또 아인슈타인으로 보이고 또 마릴몬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마릴몬. 여기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보는 그쵸? 무슨 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 그 불완전하지 우리 시각이 예, 그 착각할 수 일으킨다는 거죠. 삶이 불완전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옛 선조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옹은 작초라고 했습니다. 한옹. 한옹이란 뭐냐면 그 낮은 단계의 농부는 풀을 기른다 그런 말이고 중농은 작곡이라고 했습니다. 작곡은 뭡니까? 곡식. 중농은 이제 중간 농부는 곡식을 기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농은 작토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땅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강조한 건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땅을 기르는 게 아니고 성농입니다. 이게 성자는 성스러울 때 성자입니다. 성스러운 농부는 작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가든인 우리 정원에서 우리 백년 정원이 작인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백년 정원이 이제 백년 정원에 우리 함께 할 건데요. 백년 정원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꽃만 기르는 곳이 아니라 꽃만 있고 꽃 나무만 있어서 그것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꽃만 성장하고 나무는 성장하는데 사람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삶은 성장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도 지속 가능성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루신의 그 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이 있는데요.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있고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100년 정원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것은 루신의 고향이라는 단편집에 나오는, 단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뭔지 아세요? 우리 상징이에요. 예, 이것이 토로, 해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정원 가꾸고 꿈꾸는 정원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멋진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